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? 완전히 가을 하늘이에요. 풀벌레 소리도 같이 들리세요? 정말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. 저 멀리 기계 소리도 들리죠? 저것은 아마 SS기가 약을 뿌리는 게 그런 소리일 거예요. 저는 오늘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조성한 첫 번째 사과밭. 이곳은 원래 논이었습니다. 논을 활용하여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물 빠짐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. 해서 아침부터 땀을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물이 잘 빠져야지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겠죠.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탭이 아무리 좋은 병충해 방제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. 작업을 하는 방법은 이 기계가 배토기라고 하는 그 기계거든요. 이 배토기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흙을 끌어올립니다. 흙을 끌어올리지만은 완전히 이 경사도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저쪽 부분처럼 물이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. 이것을 꽹이와 삽으로 다시 물 빠짐이 좋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. 이 꽹이나 삽은 참 일을 하기가 힘들죠. 하지만 내년에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땀좀 흘려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사과들은 10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수확을 하는 부사라는 품종입니다. 병든 것도 있지만 또 깨끗한 것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의 희망을 이렇게 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과들이 전부 다 저기에 좋은 사과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며 오늘도 저는 힘들게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제가 선택한 이 농사일 그리고 남들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유기농이지만은 저는 이 유기농을 하면 생태계가 살아나고 결국은 살아난 생태계는 작물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보답한다고 믿고 지금 풀벌레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참 기분 좋잖아요. 이런 풀벌레가 많아지는 이제 풀벌레가 많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환경이 좋아지면 결국은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씨만 던져 놓으면 저절로 자라 수확을 하는 그것이 유기농 자연농법의 최종 단계입니다.
제가 우메에서 그 정도 단계까지 갈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하여 볼랍니다. 여러분 추석 연휴 끝나시고 그동안에 밀렸던 일들이 많으시죠? 오늘도 행복하고 웃으시면서 건강하게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